2008년도에 거기 오디션이 있다 그래서 벨기에로 갔어요. 오디션이 뭐예요? 벨기에로 갔는데 끝났네. 아, 오디션이? 세상에는 이춤, 저춤, 막춤에서 멈춤, 주춤, 주춤까지 다른 문제는 바로 컴온! 댄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약간 어떤 검증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댄스를 좀 외쳐보게 해봤습니다. 오늘 모신 분 누굽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격실 있게 소개하시네. 저 그럼 무릎 꿇을게요. 같이 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왕을 모시는 느낌으로 왕이잖아. 아티스트이자 뭐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널리 댄스계 홍익인간이세요. 얼굴이 얼마나 빨개진지 몰라요 지금.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소개합니다. 김설진. 이야. 드디어 저희 컴온 댄스에 이분이 나오셨네요. 춤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김설진입니다. 현재 애 둘 키우고 있고요. 김설진입니다. 아, 말을 아꼈어. 하지만 그 공백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 여기까지 하지 뭐 오늘.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준비한 질문들을 설진이 형님께 하나 둘씩 던져드릴 건데 잘 받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나를 대표하는 춤 영상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알아. 아,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민망한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보다는 사실 무대가 춤은 무대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영상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주신 건 댄싱라인 영상일 거고.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던 것 중에 또 신기하게 봐주시는 거는 피핑타운에서 했던 그 마지막 솔로. 그 영상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무슨 베스트 댄스 에버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장난으로 올린 거예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우리 안무자가 그 현대무용 하는 사람의 영상이 올라갔는데 뷰가 너무 많으니까 왜 이렇게 뷰가 많냐 이 친구는. 그래서 제목 때문이야, 코리안 베스트 댄스 에버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볼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래? 이러더니 장난으로 올렸는데 갑자기 예. 뷰가. 그래서 댓글에 이게 무슨 춤이냐, 무섭다 뭐 이런 글들이 훨씬 많은. 그게 원래는 그냥 장난으로 했었는데 안무자들이 그거를 홀로그램처럼 천천히 늘려드려서 최대한 길게 바꿔보면 어떨까 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의 자화상들을 놓고 그걸 몸으로 표현해봐라, 거기서 시작돼서 만든 장면이어서 아마 지루할 거예요. 자, 공식 질문 두 번째는 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춤은 그냥 멋있었어요. 멋있어서 따라 해보고 싶었어요. 7번하고 10번 사이에 이렇게 딱 돌리면 미세하게 전파가 이렇게 딱 맞아서 NHK에서 소울트레인이 나왔어요. 그 1열을 서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고, 가끔 가다가 미군 방송 같은 게 잡히면 뮤직비디오들이 나오는데 MCMO랑 뭐 크리스 크로스 이런 사람들 거 보고 와 멋있다 라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춤보다 문화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 방송을 봤더니 도끼춤을 누가 추고 계셨는데 거기 뒤에 댄서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현진영과 와와에서 그 와와 댄서 형들이 너무 멋있었는데 그 형들이 나중에 듀스로 나오고 이러면서 우와 저거 나도 계속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가 시작. 제주도 어딘가에서? 네, 제주도에서 신성공원에서. 공원에서 형들이 모여가지고 춤추는데 얼마나 웃겼냐면 형들이 웨이브를 가르쳐주기 전에 각을 먼저 잡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라인 있는 그 조각상 위에 이렇게 있는 거 한 30분. 그치, 올드스쿨. 형 힘든데요? 이러면 셔 감사합니다 반대쪽으로. 찐이야 이거. 이거 실제로 네.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 찐이야. 나도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한 4시간 요거만 하고 가는 거. 그러면 처음에 춤을 시작한 건 무용이 아니셨네요? 스트릿 댄스부터. 그때는 근데 뭐 스탠딩이나 뭐 브레이킹이나 락킹 이게 아니라 그냥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초반에는 스트릿 댄스 계열로 이제 시작하시다가 무용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안무도 하셨잖아요. 이태원의 비디오 자료를 구하려고. 그때 당시에 이게 8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자료를 사러 갈 때마다 되게 멋있는 형들이 항상 그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어서 그 형들은 어떻게 저렇게 모여있지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서울 가면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뭐 춤출 수 있다 해서 오디션을 보고 서울에 와서 방송을 하다가 프렌즈라는 팀에서 한참 활동할 때였는데 형들 보니까 다 지금 내 나이 때 되면 다 딴 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오래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바르시니코프가 나오는 백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턴 11바퀴 돌고 그거 보고 꽂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와 저 춤 추고 싶다 해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저 춤 뭐예요? 나도 저거 하고 싶어요 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현대무용이라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게 컨템포러리 발레였던 거지. 그래서 현대무용을 가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11월 달인 거지. 그럼 수능이 다 끝났죠. 그치. 근데 현대무용을 배울 수 있는 게 대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때 당시에 서울예대밖에 없어가지고 서울예대에 입시를 보려고 하는데 입시가 현대무용 작품 2분 내외. 현대무용 배우러 가고 싶은데 현대무용을 작품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이메일도 내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무식하게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책원을 사서 봤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사진들을 엮었어. 사진들을 엮어서 2분짜리 작품 만들어서 시험 봤는데 운 좋게 돼서 거기서 쭉 다니다가 졸업할 때 그 교수님이 더 하고 싶으면 예종을 들어가 저 학교 가기 싫은데요 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그럼 너 이 공연 보고 레포트 써와. 공연을 혼자 보러 가서 어? 저 춤은 또 뭐지?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했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창작과 교수님이었다. 거기도 그렇게 시험 보고 왜 이끌리듯이 계속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탐구하듯이 학교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 춤을 배우고 싶어서 가다 보니까 자, 3번 질문입니다.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댄스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 좀 나눠지는 것 같아서 제일 처음 춤을 접할 때 와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마이클 잭슨 뒤에서 춤추고 있던 댄서분들이었는데 그게 일렉트로 블루스님들 그게 저한테 가장 첫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봤던 형들 스파크 형님들과 프렌즈 형님들 보면서 와 이렇게 하다가 못 만나겠다 싶은 댄서들 중에 정말 너무 많은데 현대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바르시니코프 있었고 바르시니코프는 발레가 베이스긴 한데 정말 역대급 발레 댄서인데 너무 뛰어나게 잘 해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분인데 발레랑 시도는 되게 많이 했어요. 갑자기 프리즈 잡고 코인에서 발레를 리복 선전하죠. 의자 팍! 그게 그분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한 명은 윌리엄 포사이드라는 안무가가 있는데 그 안무가한테 정말 대박 맞았죠. 윌리엄 포사이드는 원래 발레가 베이스로 된 사람인데 발레를 해체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못해서 해체시킨 게 아니라 이미 어?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하고 해체시킨 분인데 제가 혼자 막 이렇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어릴 때 움직임 만드는 방법론들을 막 이제 혼자 적어가지고 교수님한테 딱 갖다 드렸는데 그 교수님 그래 근데 혹시 윌리엄 포사이드라고 하니? 그래서 아, 저 잘 모르는데요. 이거 봐라 하면서 CD를 하나 주시고 CD로 봤는데 나는 글로 쓰는 걸 그 사람은 그래픽으로 읽는데 다 설명해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움직임이 선을 연결한다. 선이면 이 안에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무수하게 많다. 근데 요 선을 가지고 요렇게 옮겨서 이 선을 늘리면 요게 나온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 이렇게 이미 안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안 건들게 이렇게 통과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렇게 안무가 나온다. 그렇게 안무를 만들어서 해내는 사람, 그 다음 단계까지도 간 사람, 솔로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뭐지 이 헐랭이는 이런 느낌이지만 그 사람이 해왔던 그 방법론들이 무수하게 있을 거야 아마. 그거는 스트릿 댄서들이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무적으로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았던 건 피핑톰에 있는 분들. 피핑톰은 어떻게 하다가 가시게 됐나요? 한국에 공연 왔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엘기의 피핑톰이 내한을 해서 네. 공연을 했었어요? 네,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왔을 때는 우와 멋있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무용수를 데리고 왔는데 오디션도 안 보고 뽑아온 거에 걔는 오디션도 안 보고 나는 이상한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러다가 2008년도에 거기 오디션이 있다 그래서 벨기에로 갔어. 오디션이 뭐예요? 벨기에로 갔는데 끝났네? 아 오디션이? 도착한 날
전날 끝났다는 거. 그럼 날짜를 제대로 안 알아보시고 어떡하지 하다가 에이 이 형 왔으니까 어디 스튜디오에 가서 수업이나 들어야겠다 수업 듣다가 애들이 왜 왔어? 오션 보러 왔는데 어 안 됐다 뭐 얘기하다가 어? 힐빙탑 마지막 오디션이 비엔나에 있어 그래 안녕 가서 일주일 동안 오디션 일주일 동안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주일 동안 춤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함께 작업할 수 있는지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게 더 중요해서 그런 걸 맞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보는구나 그러면 진짜 영향을 준 댄서는 장르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네요 너무 너무 많아요 여기도 다 영향을 받죠 자 네 번째 공식 질문 나에게 충격을 준 순간 뭐에 관련해서? 형이 춤을 네. 춰오면서 이때까지 댄싱 라이프를 살아오면서 뭔가 나에게 충격을 주었던 순간이 있다면 첫 번째 아이를 만났을 때 어. 어떻게 왔지? 와, 진짜 이 주들이 보이네 진짜 첫째 아이를 만났을 때 엄청나지 엄청나지 이건 나도 모르니까 몰랐지 응. 어. 이건 신의 영역이구나 와이프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이번 질문 나의 춤에 영감을 준 것? 아, 많이 배웠구나 늙어서 몸이 아파 영감 사실 다 받죠 다 안 받는 게 있나 싶을 정도인 것 같아 심지어 어디서부터 받아보셨어요? 내가 여기서 영감을 받다니까 그게 뭐 영감을 받아야지 한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어? 저거네? 하고 좀 더 들여다보고 조금만 더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습관화가 될 때까지 그게 뭐든 간에 아이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근데 약간 더 들여다본다는 거가 이걸 표현하라고 하면 내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까지만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는 게 이렇게 맞물리는구나 근데 여기 하나가 다 되고 이거 하나가 남겨졌잖아 요거만 가지고 가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을 만들면 여기 이렇게 잠기고 이렇게 풀리고 잠기고 안 떨어졌다가 풀리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네 어? 여기는 이렇게 돼서 딱 됐네 그러면 합쳐지는 게 여기 아니라 이렇게 동작이 만들어지고 풀리고 돌리고 이렇게 예전에는 진짜 영감 받으려고 구성이 맨날 식상문 구성문 V자 둘셋 뭐 이거 다 봤던 장기판 같은 구성만 나와가지고 수족관을 이렇게 보고 있더니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헤엄을 치는데 단 한 번도 부딪히지 않는 그 패턴을 그냥 이렇게 적어놔서 그걸 무대에다 그냥 그대로 한 적도 있고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멋있어 아 멋있어 춤을 줄곧 이렇게 춰오시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잖아요 슬럼프라든가 내가 춤을 이렇게 오래 췄는데 뭔가 권태라든가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지 되게 많이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슬럼프가 꽤 주기적으로 많이 오는 편인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할 텐데 이게 써먹었던 방법으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슬럼프가 왔을 때 난 이거 더 열심히 해서 극복할 거야 해서 다음에 또 어떤 슬럼프가 와서 했는데 이번에 안 먹혀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치. 지금은 그냥 어 왔어? 빨리 가 잠깐 반대로 생각했던 거는 슬럼프가 오면 안 되나? 뭐가 더 괜찮지 않나? 그치. 그게 어떤 자극이 된다면 필요해서 오는 거니까 슬럼프는 옵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는 손님처럼 와도 됩니다 응. 와도 돼 이거 안 하면 슬럼프가 안 와 뭔가 하니까 오는 거 자 댄서 김설진이 최근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댄스 영상은? 혹은 댄서는? Come on, dance! 감사합니다! Come on, dance! 커버댄서 좋은데 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SNS에 되게 많이 올라와서 이게 키면 나오니까 근데 국산? 아 국산 아 국깁 이런 거죠? 어떤 카테고리로 보느냐 때문에 제가 줏대 없지만 클래식 춤을 추는 사람도 보고 스트릿 댄스를 하는 사람도 보고 옛날 100년 전에 했던 영상들도 보고 막 이래서 뭘 특별히 본다는 없는 것 같아요 춤추는 영상은 정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감동받고 있죠 그리고 뭐 제가 재밌어하는 건 월드 페이머스에 있는 분들
사기 집단.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이렇게. 와, 감동이에요, 감동.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댄서들은 브라더스도 많이 보고. 레테인스도 많이 보고. 그 분들이랑 같이 춤추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따뜻하게 저는 이렇게 타고 가고. 진짜 뭐 경계가 없이 재밌잖아요. 감동이에요. 자,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댄서 김설진 씨가 우리 구독자 혹은 시청자분들에게 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댄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혹시 해주고 싶은 댄서가 있으시다면 신토브리 시선으로 우선 댄서 다 아시는 분들도 월드 패머스 굉장히 사랑하시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장르는 어쩔 수 없이 팝인 댄서들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즐감을 가장 다양하게 보여주는 댄서들이 모인 집단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있고 그리고 비보이들이 워낙 너무 많으시고 처음으로 딱 나온 게 바로 월드페이저. 의외였어요. 보관이 어떠세요? 대표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벅차오릅니다. 진짜 벅차올라요. 개인적으로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우리 설진 형님께서 월드 페이머스를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개가 우량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상대 모형이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볼 때 맨 처음으로 그 사람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김설진. 아, 네, 김설진은 먼저 찾아봤어요. 네, 김설진은 일단 깔고 가시고요. 그럼. 그러면 외국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분들 추천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클래식 무용을 베이스로 한 단체로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NDT라는 네덜란드 댄스 히어터라는 그룹이 있고요. 발레로 베이스를 하지만 댄서들이 춤을 이렇게 춰요. 저게 말이 돼? 거기 단원이 한 30명 정도 있고 기획하는 분들도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30명 정도 있고 굉장히 큰 단체인데 제가 봤을 땐 움직임 기능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탑이 아닐까. 근데 완전 클래식한 거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게 좀 재미없다 그러면 사무엘 루페브르라고 피핑탐의 동료였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랑 같이 움직임을 찾을 때 꼭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몸을 움직여주는 것 같은 이상한 눈치도 많이 해요. 오리지널리티를 너무 많이 살려서 누군가 끌고 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하죠. 그리고 예전에 100년 전에 그 나왔던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아 네. 형님들 보날드 오크너라든지 네. 짐 켈리라든지 100년 전에 이미 다 하셨어요. 진짜 되게 여러 국가와 여러 장르와 여러 시대의 댄서들을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현대무용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지 뭐지 물어봐서 그 해답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친구들도 그게 뭐야 발레처럼 아 그건 아니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데 그 뮤지컬이야 뮤지컬도 아니고 행예술도 아니고 춤인데 이거를 한참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건 동시대 현시대 행해지는 자유로운 춤이 현대무용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있던 춤들 그리고 현시대 행해지는 춤들을 두루두루 알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때까지 형이 뭐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작업을 해 왔겠지만 아 나는 이 사람과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함께 해보고 싶다 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제임스 티에리 아 이거 되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아니에요 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분은 댄서는 아니고 원래 서커스 하던 분인데 아 찰리 채플린 손자래요. 제임스 디엘이라고 이제 찾아보는 나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저 유럽에서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움직임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영역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작업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의 작업을 그냥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번 질문은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이입니다. 얼마나 많겠어? 진짜 몇 년 하셨죠 지금? 아이고 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답 들으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피핑텀에서 했던 반대문 브랜드는 32번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작년 말까지 공연을 한 작품이고 그게 거의 200회 정도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작품인데 와 그거 100번째 공연 때 무대 끝나고 계속 울었어요. 왜? 욕을 하면서 대기실로 가가지고 어떻게 100번을 했는데 한 번도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북받쳐가지고 막 짜증나고 막 아 어떻게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그래도 한 번쯤은 완벽해야 되지 않나라는 근데 매번 막 아 이거 이게 끝나고 나서 남는 거 그것 때문에 그 분이 안 풀려서 계속 울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가브리엘라라는 피핀담 여자 안무자가 있는데 왜 울어보니 걔가 이래서 이래 막 이랬더니 그게 또 하나 바꿔준 말이었는데 무대에서 원래 완벽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완벽하기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그 살아있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어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도 소름 돋아. 그게 확 이렇게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무대가 가장 자 이번 질문은 본인이 창작한 안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안무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뽑아주시면 되는데 약간 이거를 형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 저는 이제까지 이런 걸 한 사람이에요 라고 딱 내밀 때 1번 카드 딱 적들을 수 있을 만한 거. 와 저기 진짜 어렵다. 그리고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볼 거 같아요. 이런 거 하는 놈이구나. 일단 뭐 신나는 어떤 그 작업들이 저한테는 영상을 위한 작업들이거든요. 그 무대에서 보면 되게 재미없어 사실. 무대에서 봤을 때 재밌는 춤이 있고 영상으로 당겼을 때 재밌는 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효과를 서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상으로 보실 테니 그러면 댄싱라인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나마 다가오기엔 쉽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호기심이 간다 그러면 무대에서 와서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형님이 이제껏 많은 작품도 하시고 다방면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요거는 내가 조금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 좀 재미있었다 뭐 요런 게 있으면 뭔가 프레쉬했던 거라든가. 프레쉬는 육아. 정말? 육아가 최강인 것 같고 이거 말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줬던 거 만만치 않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무한도전. 정말 야생이구나. 아까 같은 그 하이텐션에 한 20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이 앞에 70~80명의 스태프분들이 있고 그거를 다 잡아먹을 듯한 에너지로 다 계신데 어우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무한도전이 제일 1순위로 지금 드는 생각은 이거 끝나고 아 이거 얘기할 걸 이럴 수도 있어. 자 이거는 또 번외 질문인데 본인이 정말 아 저 무대는 꼭 서보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워너비로 삼는 무대 혹시 진짜 재수없게 들릴 수 있어. 준비하고 있어요. 좋아요. 재수없는 거 좋아요. 정말 없어. 이게 원없이 써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피핑텀 활동할 때 그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집에 있고 계속 나가 있거든요. 그때 전 세계의 유명한 극장들을 다 섰는데 애들 막 설레하는 거. 근데 저한테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냥 그 무대나 아니면 작은 무대나 그냥 우리 동네 문예회관이나 프랑스의 띠아트라빌이나 저한테는 같은 무대처럼 느껴져서 그냥 하나하나 잘 해내야지가 더 많았고 그냥 그걸 봐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와 너 이 무대도 섰었지 아 저 무대를 꼭 쓰고 싶다 라는 것보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고 싶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있었죠. 아 저 소극장에 가서 해보고 싶다. 아 저 대극장에 가서 해보고 싶다. 아 유럽 가서 뭘 해보고 싶다. 근데 무대에 대한 욕심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딥한 질문일 수 있는데 현대무용화는 또 이제 후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래에 그런 후배들을 보시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까 혹시? 많지. 엄청 많지. 짧게 있어 짧게. 되게 짧게 있어. 본인이 진짜 원해서 하고 있는지만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때렸다. 많이 쓰긴 때렸다. 형은 사실 음악을 듣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거라고 생각해요.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뭐 힙합 막 엄청 많을 텐데 요즘에 혹시 조금 즐겨 듣는 음악이 있다면? 춤출 때는 장르로 얘기하면 힙합을 많이 듣는데 세브 달리자라는 아티스트가 하는 음악들을 많이 들었었고 레어가 많아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멜로디만 있는 거 클래식들 들을 때도 있고 오늘 아침에까지 딱 들은 음악은 좀 이상한 소리지만 얼스송
아빠들이 요즘 자기는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은 봐봐 이런 사람이 가수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들을 찾아서 보여줬지. 공식 질문이죠. 공식 질문. 김설진 나에게 춤이란? 아 되게 서럽다. 매번 듣는데 여기서 당신들한테 들으니까 되게 서럽네. 나에게 춤은 무엇일까? 아 이... 이건 거 같은데 그냥 지금 이거야. 형용을 못 하겠어. 예전에 막 그럴싸하게도 했어. 뭐 이렇게 인생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근데 애야. 근데 이건 모든 게 아니게 돼버렸거든. 근데 춤이 당신에게 무엇인가요? 해서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기엔 음식보단 값어치가 더 있는 거고 삶의 일부라기엔 이게 또 아니어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 나에게 춤이란 그냥 춤이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댄서 김설진 그리고 아티스트 김설진의 앞으로의 목표 혹은 재밌게 살자. 그게 계획. 계속 끊임없이 재밌는 짓 하면서 놀면서 살자. 그리고 최종 목표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최종 목표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건 나쁜 소리가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최종 목표는 잘 죽는 거. 정말 잘 죽는 거. 내가 쌓아왔던 어떤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혹은 나에게 영향받은 자들이 그것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고 싶어요. 생명 말씀처럼 들은 건 나 나만 그런 거야. 이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냥 잘 정말 잘 죽으면 진짜 좋겠다. 왜냐면 그 우리 드래곤볼 막 유행할 때 세계 정복 그 나온 그게 너무 해보고 싶어. 세계 정복 했잖아. 근데 그 세계 정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폴레온의 이런 사람들처럼 무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게 영생과 관련된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세계 정복이 아닌가? 그렇지.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된 거. 그게 어느 순간 목표가 된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죽자가 인생 최대 목표가 됐죠. 자, 오늘 진짜 사실 너무나 슬픈 분이고 진짜 백이라는 걸 알고 왔지만 와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기쁨은 모든 걸 느끼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듣는 너와 나도 많은 걸 오늘 느꼈고 많은 걸 배워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간다면 많은 스트릿댄스 혹은 뭐 춤과 관련된 많은 다양한 댄서들이 변화 혹은 영감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너무 좋아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또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어느 순간 부끄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어글거린다. 근데 이런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죠.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무겁지 않게 가볍게 계속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시점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이 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제발. 물론 이 전편이 다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많은 것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 대단한 아티스트 우리 설진 형님의 앞으로 행보에도 많이 좀 비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진짜 제일 필요한 게 있어요. 그쵸 중요한 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세상에 있는 이춤 저춤 막춤 멈춤에서 주춤 주춤까지 따르는 저희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댄스! 예!